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6조 해능의 좌선은 이것이다 하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역시 기성전 해운대. 예, 해운대 밤바다가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6일. 26일, 11월 26일 저녁 8시경에 해운대 모습입니다. LCT죠. LCT. 다 보면 딱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내일은 보름. 예, 음력 14일 열나은 날, 예,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바다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지.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 바다, 검은 바다. 밤배는 뭐, 안 보입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근데 뭐, 어찌된 또 있으니까 판인지, 한 대 갈 거구만. 가까이 가면은 파도가 제법 칩니다.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예, 이렇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6조 해능에게 과연 좌선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게 궁금한데, 일단 우리 해오름님에게 좌선은 무엇입니까? 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해능의 좌선은 뭐 안으로는 뭐 헐떡거림이 없을 거, 헐떡거림이 없고 바깥으로는 이 경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뭐 소리라든지 빛깔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집착이라 할까요? 마음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건데, 6조 해능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좌선은, 6조 해능의 그 돈법은 아무래도 불성짜리 하나를 늘 지키는 그런 좌선, 지킨다고 수의 불수, 지키되 지키지 않고, 불수의 수, 지키지 않되 지키는 그런 것이 해능의 좌선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면은 일단은 6조 해능이 불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여여하게 있는 진공묘유 또는 공적 영지의 그런 불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래 마음자리 또는 본래 면목자리를 보통 뭐 마음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본래 무일물 자리를 스스로 이제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얻어서 늘 시시각각 매 순간 뭐 염념 생각 그 불성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해능의 선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장황한 좀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 해오름님 개인도 그러면 여기 이런 식의 그 좌선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좌선을 하고 있죠.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수만 했는데 지킬 숫자. 요즘은 수의 불수. 지키되 지키지 않고 불수의 수. 이제 불수의 이제 그 노하우를 이제 터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불수 자성수 현상 하는 그런 거. 처음에는 이제 보통 뭐 본래 면목자리를 지킨다 또는 뭐 불성을 지킨다 이렇게 수에 중점을 두었는데, 수하니까 그게 이 유심이 돼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 불수가 맞는 것 같아요. 지키되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되 지키는 것. 그참 어려운, 말은 쉬운데 막상 그것이 자기 노하우가 되는 것이,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실질적으로 실참이 돼야지. 이 말로 갖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해능의 어떤 그런 좌선법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기 서로 이제 얼굴을 부딪혀 가지고 나름대로 자선 공부를 해본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말로 통하는 거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바로 가슴에 확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제 뭐 본인 말로는 돈오돈수로 했다는 분이니까 자, 우리가 막 6.5조 정도로 받으십시다. 6.5조. 빵점이라도 괜찮습니다. 6.5점이 아니라 6조보다는 6조 해능보다는 조금 낮은 6.5조. 6.5조. 예. 7조는 아니고 7조보다는 조금 높고 6조와 7조 사이에 6.5조. 예. 아마 우스개 소리로 뭐 해본 말입니다. 말이고 자, 우리가 이제 해능 6조 해능 대사의 그 좌선관이라든지 아니면 참선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의 제자인 남학회양이 이 여기저기 이절저절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열심히 참선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이 말대가리처럼 생겼어. 예, 훗날 마조도일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선성인데 쫙 옆에서 보니까 뭐 열심히 이 참선을 하고 있어요. 옆으로 슬 지나가도 뭐 미동도 안 하고 참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학회양이 보니까 참선을 하긴 하되 이게 그냥 능강경에서 말하는 소위 우부소행성 뭐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뭐 딱 보자마자 눈치를 딱 채는 거죠. 이 고수들은 야, 이놈이 형식에만 집착해서 본질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 확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며칠 관찰을 해보니까 무작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아 참 내 이놈을 가엾이 여겨 길을 열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이렇게 옆에서 이제 기와를 가져와서 갈기 시작한 겁니다. 기와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니까 이 참선하던 이 훗날 마조 도일이라고 불리게 된 이 참선하던 스님이 이 곁눌질을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그만 보니까 좀 뭘 갈고 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스님들이 이거 색발할 때 쓰는 칼을 가는 건가 하고 뭐 이렇게 한번 봤겠죠. 뭐 가는 소리가 슥삭슥삭 나니까 자세히 보니까 벽돌을 갈아대고 있는 거야. 혹은 기와를 갈아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장 이 참 이런 생각이 들죠. 제 양반이 잘았나?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이 눈이 탁 마주치게 됐겠죠. 마주치게 되니까 아니 스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야, 보면 모르나? 기와창 갈고 있다. 혹은 벽돌 갈고 있다. 아니 그거 갈아서 뭐 하실 건데요? 아 이거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거울. 그러니까 여기서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야. 푸하하하하. 기와장 혹은 벽돌을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양반아. 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남학회양 선사가 반격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문구가 나오죠. 야, 기와장이나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주구장창 앉아서 좌선한다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다. 니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나도 지금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만은 니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다 자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무턱대고 좌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쳐야 되냐 소를 쳐야 되냐. 소가 끄는 수레면은 소를 쳐야 되고 말이 끄는 수레면은 말을 쳐야 되죠. 그래야 뭐 앞으로 가든지 뭐 하겠죠.
그 이 말을 들은 이 승객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차차 달라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기타 등등 물었겠죠. 지금 전해지는 것 외에 뭐 여러 가지 이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남학 회왕이 누구냐? 바로 육조 현웅의 직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학 회왕도 서성의 가풍을 그대로 따랐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육조 현웅이 이제 가르침을 준 내용의 핵심 내용,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조 현웅의 좌선법, 남학 회왕의 좌선법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뭐 마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안으로 돌이켜 보는 것. 이게 뭡니까? 회광반조. 우리 저 이 해오롬님 신신명 강의할 때 회광반조 한번 했죠. 예, 그 회광반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원래 회광반조의 뜻은 뭐 서산의 지는 해가 마지막 남은 빛을 모아서 뿌리는 것, 그게 회광반조의 원뜻이랍니다. 원뜻. 근데 불교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심리학 용어로 하면은 내성법. 안을 살피는, 자기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살피는 그런 법, 내성법. 일종의 이것도 내성법이죠. 뭐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겠지만은 기본 방법 자체, 안을 들여다본다. 요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현대 심리학의 내성법이나 아니면은 불교의 회광반조, 요게 이제 그 기본 기제는 똑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육 6조 단경에 좌선에 대해서 이제 누가 질문을 하니까 이 6조 대사가 좌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좌는 이제 안절좌자죠. 안절좌자. 저도 이렇게 앉아 있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이제 앉는 거죠. 근데 이제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앉겠죠. 저는 지금 뭐 양반 다리도 뭐 모래 때문에 거의 뭐 반 풀어진 자세로 앉아 있는데, anyway, 어쨌든 간에 이게 좌는 앉아야 된다는 거죠. 앉는 것, 좌. 그 다음에 선,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 이게 좌선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조선임은 이 육조단경 혹은 법보단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좌는 밖으로 경계를 대해서 어지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 바깥 경계를 보고 이거다 저거다 구별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좌, 안점이고, 선은 뭐냐? 안으로 여러분들의 본성을 보아서, 각자의 본성을 보아서 놀라지 않는 것. 근데 왜 여기서 놀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놀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님 질문 돌발 질문. 그 마음 속에 이제 안으로 회광 반조하면 마음 속에 일어나는 평소에 안 하던 참선을, 물론 여기서 육조 해능이 이야기하고 있는 좌선은 뭐 행주좌와 어묵동정, 뭐 굳이 앉은 자세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걸어가든 앉든 눕든 말을 하든 침묵을 지키든 뭐 늘 자기 마음에 매 순간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관조하다 보면은 그 평소에는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이제 막상 그런 자세를 취하고 내가 참선을 해야 되겠다, 좌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 안에서 좀 조용한 그런 어떤 방 안에서 어떤 분위기 있는 그런 데서 나름대로 뭐 가부좌를 들든지 반가부좌든지 뭐 결가부좌든지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온갖 잡념망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오르면은 이제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 평소에는 그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생각들이 이렇게 가슴속에 팍팍 안 와닿다가 막상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성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이 그런 생각에 참선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적으로 이제까지 업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또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은 또 자기 결국 자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늘 이렇게 눈앞에 여여히 마음이 알아차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깐 알아차리다가 그 생각을 따라가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는 또 어디로 생각이 뭐 금방금방 뭐 그 생각이 일어나서 금방 또 사라집니까?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 생각이 있다가 또 뒤 생각이 계속 연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삼선하러 삼선방에 들어왔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점수로 치면 마이너스 100점 되겠습니다. 아이고, 전혀 동문서답, 완전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상,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성을 딱 보게 되면 깜놀. 일단 깜놀이야.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깜놀이야. 깜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조커를 날리게 돼. 카드페이 조커. 어? 그 다음에 쉬바신을 찾게 돼. 쉬바, 조커! 뭐 이런 게 다 있어. 씨발. 와, 완전 욕체가 나와요, 진짜. 어? 깜놀. 완전 깜놀. 어? 본성을 딱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이, 육조 해능 선사상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 본래 면목이라고 칩시다. 본래 면목을 딱 보게 되면 깜놀이야. 무조건 깜놀하게 돼 있어요. 예? 깜놀 안 하면 그건 가짜야. 와, 뭐 환한 빛에 쌓였고 지복의 느낌이 들었고 광명에 휩싸여서 무지무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뭐 환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 다 작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직 한참 멀었어. 아니야 이거. 무조건 딱 보면 깜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그건 네 생각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어? 본성 보게 되면 깜놀하게 돼 있어요. 무지하게 놀래. 그래서 일단 그 해능 대사의 좌선법은 좌에 있어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뭐 걸어다니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네 가지 행위, 그 네 가지 행위를 할 때 바깥 경계의 사물에 그달리지 않아야 돼. 예, 네. 이건 기본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딱 되면은 내성이 일어나게 되죠. 내성 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회광반조가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가 우연히 자기의 본성, 본래 면목, 불성, 표현은 뭐라고 하든, 뭐, 아리아식의 그 청정한 모습이라고 하든, 제 구식, 아말라식 혹은 엄마라식을, 이라고 칭하든, 그걸 딱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놀라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깜짝 놀래. 근데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야 보시는 분들은 그건 너의 뇌피셜이야. 예 맞습니다. 저의 뇌피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하셨을 때 과연 어느 쪽인가. 아 지복의 그 기쁨에 쌓여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쪽이든지 오 씨바 조커 뭐 이렇게 하면서 깜놀하든지 그건 뭐 여러분 개인들의 이 뭐 경험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상 육조 해능 대사의 좌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해오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탬이 되셨습니까? 아,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거사님은 방거사님의 어떤 그런 이제까지 수행해 오신 그런 경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어느 순간에 회광반주 한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따라가서 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처음에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늘 여여하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그 다음에는 놀랄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늘 눈앞에 드러나 있는 자기 불성을 늘 알아차리라고 뭐 노력한다라기보다는 옛날에는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제 노력하는 것이 부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진짜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 불수, 불수의 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이 세상이 뭐 한 소식 하면 뭐 세상이 달라 보인다더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이나 뭐 이후나 늘 견성하면 뭐 완전히 180도 달라 보인다 하는데 글쎄요. 저는 견성을 못 했는지 몰라도 전혀 달라진 건 없고요. 단지 그 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늘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선법을 하다 보니까 잠시 잠깐 이렇게 그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을 따라갔을 때, 즉 방금사님 말씀드리자면 외물에 끄달렸을 때 또는 안 그러면 내 생각에 안으로 내 생각에 끄달린다든지 밖으로 뭐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 색성향 미촉까지 되겠죠. 법은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이거는 외부에 있는 자극이죠. 그 다음에 법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어쨌든 간에 외부 내부에서 어떤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과연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늘 여유하게 바로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이 사족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방거사님 이렇게 육조 해능의 선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과연 그런 게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